오케이, 자, 다들 앉아주시고, 그 다음에. 잠깐만, 이번에. 한대한 친구가 25명인데? 누구 알고 있냐? 어? 누구 알고 있어? 오케이, 자, 어. 누구 알고 있어? 아, 아. 자, 뭐? 선생님, 이번에. 선생님. 저 이게요. 사랑하고 싶어서. 저 머스케트라는 게 이거 마신 거 아니야? 장지 지금 뭐라 쓴 거? 중요한 분명한 센셜 필수적인 본질적인 뭐지? 뭐지? 무게나 체스터 중요한 거 맞습니다. 이게 그렇게 얘기하면 신형 내려까지 줄까? 꾸준히 어떻게? 원래 야 원래는 우리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그대로 가. 어디서 왔어? 미술 초대자와 문성이. 선생님, 내가 진짜 너무 고맙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어 재성이 다음 시험 볼 때 1점 한 개만 쏠게요. 왜? 뭐 선생님을 조정했다는데. 아 그래서 원진이 저렇게 멋있다? 예. 바로 준비하라고. 아 원진아, 그거는 알았어. 그럼 원진아, 일단 끝나고 나와봐. 예. 끝나고 나와서 선생님이랑 이제 시간과 정신을 바로 좀 가져야 될 것 같아. 그거를 하고 부모님 동의랑 있고. 어 그런 게 있으면 가능해요. 아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어 그런 게 있어야 돼. 뭐 어떤 사람을 사라고 가지 동화? 죄송하지? 네. 아니 원하면 그렇게 해줄게. 돈이 돈이까지 받고 사인까지 받고 다음 주에 근데 어떤 사람을 사라고 가지 동화? 자 잠깐 잠깐 그렇게 하고 여자 왔네? 오늘 너무 남아요. 남아야 돼 왜? 아 오늘 그거 시험이나 이런 거 어쩔 수 없어서 어? 밥도 안 먹고 왔어? 나도 안 먹었는데 나 지금 3시부터 계속 강의 중인데 지금까지 난 뒤질 것 같은데 어 그리고 원준아 네. 자 리스닝 너 밀린 거 다 채점해 채점 지금 아까 너 근데 그거 갖고 다니면서 네가 채점까지 해서 와야 돼 여기 올 때. 예. 자, 오케이. 도현이 지금 실시간, 가은이 실시간. 제가 실시간 좀 정리 좀 할게요. 실시간 교수님 좀 하고. 아 근데 진짜 시간이 진짜 미칠 것 같아. 이러면 코로나 언제 끝나냐. 더워요. 습해요. 어? 너무 습해요. 습하다고? 뭐 샤츠만 입었는데 더워요. 아 나 근데 눈 감아놓고 다 껐어. 지금 우리 여기 난방 껐어요. 에어컨 좀. 에어컨 안 나왔지. 문을 잠깐 열면 돼요. 그럴까? 땀 냄새 너무 심해요. 처음으로 문 열나요? 아니, 자. 이렇게 일단 이게 최선이었죠. 근데, 아, 잠깐만. 우리 일단은, 제가 전달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전달사항 먼저 할게요. 하나, 둘, 셋, 시간 세 명. 시간 세 명. 들어왔나? 두 명. 왜 두 명이야, 씨. 왜 두 명이야? 그 약속은 제가 나중에 보낼 거예요. 알았죠? 그 진짜예요. 아 있어. 사나이끼리 한 약속이 있어. 어 용서기. 쌤 사랑해요. 자, 여러분 일단은요. 일단은 첫 번째로 지금 지난번에 제가 전달 드렸던. 아 왜 두 명이야 아직도 전화를 해보자 이걸로 지금 찍고 있어 잠깐만 어. 도현이, 가은이, 찬이 내가 보내는데 가은이, 찬이 아 제발 아 진짜 지금 3시부터 계속 이러고서 얘나 잠깐만 숨만 잠깐 쉴게 네 진짜 미안 Thank you.
지금 실시간 들어온 친구들 나한테 지금 카톡 남겨봐. 오케이, 찬이 들어왔고. 찬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구야? 자, 찬이는 됐고, 가은이 들어왔어요? 가은이 들어왔니? 오케이, 도현이 들어왔고, 가은이가 안 들어왔네. 자, 일단은 그럼 가은이 빼고. 자,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보냈던 겁니다. 지금 시간표인데요. 지금 이렇게 바뀌면 여러분 시간표가 선생님 전 죽었다 깨라. 죽었다 깨라 그래. 나는 안 된다는 사람. 다 확인했어? 확인했어요? 네. 오케이. 지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점검합니다. 자, 이재성. 예. 화목 7시 반부터 정발국어 10시까지. 4대? 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가은이, 가은이 들어왔니? 아직 가은이 있다. 패스. 같은 점프. 자. 도현이, 도현이 들어와 있으니까. 도현아, 화목 7시 반부터 10시까지. 너 괜찮죠? 자, 근데 우리 정규 시간이죠, 어차피. 자, 그 다음에, 용성이, 용성이는 주역고로, 우석이도 주역고잖아요. 맞지? 두 분은요, 목, 토, 7시 반부터 10시까지. 목요일 7시 반부터 10시까지. 그 다음 토요일 날 2시 반부터 5시까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민기, 민기는요, 대화바로 7시 반부터 10시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짠이, 짠이는 지금 7시 반, 자, 화요일날에 짠이가 좀 특이해요. 7시 반부터 10시까지인데 목요일날은 6시부터 8시 반까지입니다. 알았죠, 짠이? 그거 지금 잘 봐야 돼. 그리고 카톡 남겨야 된다, 짠이야. 자, 그 다음 연우, 연우는 화목 7시 반부터 10시까지, 7시 반부터 10시까지인데 너 화요일날에는 좀 힘들잖아. 화요일날에는 너 오면은 최대한 찍을 수 있는 게 8시 맞아? 20분 정도? 그러면은 끝나고 나와서 좀 더 하고 가셔야 돼요. 4시이잖아. 할 수 있겠죠. 근데 아 근데 진짜 배고프긴 하겠다. 어. 아 지금 누구 선생님들이 배고파요 이러는 것 같아. 알았어. 자, 나 우성이는 방금 했었어. 맞지? 자, 그 다음에 원준이. 원준이는요 정발고로 목요일 화목 7시 반부터 10시까지입니다. 예. 이거 사람. 자, 질문 있는 사람. 없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 이 시간표 적용은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요? 어, 자세하게 이제 애들이 물어보잖아요. 선생님 그럼 저 어디 있어요? 누구랑이요? 그거는 이번 주 토요일 날에 다 담임이사 일괄적으로 다 보낼 겁니다. 여러분들 만든 선생님들이 다 이제 만들어서 다 쓸 거예요. 그럼 왜 내신 들어가면 뭐 따로 필요한 그런 교과서 같은 거 있나요? 아, 내신 들어가면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거리 다 드립니다. 아, 예. 그거 다 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아마 빠르면 이번 주부터 들을 거예요. 이번 주 목요일부터. 제가 알고 있기로. 수업을요? 아니요. 그거는 선생님 혹시 저 때문에 다시 만들거나 그러셨는데. 아, 그러지 않았어. 우리 드래곤볼 했었거든. 자. 어, 왜? 선생님. 아, 저 그냥 스트레칭 하는 거. 아, 스트레칭? 야, 스트레칭이 그럼 질문을 꼭 하게 생겼다, 야. 아니. 응?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자, 우리 그러면은 우리 책으로 한번 가볼게요. 오케이, 들어왔고 다 들어왔고 세명 오케이. 어, 그러면 가은아. 오케이, 자 가은이 잠깐 들어왔으니까 가은아 지금 너 거 잠깐 얘기해 줄게. 우리 가은이는 어디 갔어? 어? 어 가은이가 사라졌어. 맨 위에 있잖아. 오, 야, 너 똑똑하네. 역시 젊어서 그런지 머리가 핑핑 돌아가네. 부럽다. 어, 자 가은이는 화목 7시 반부터 10시까지 괜찮아요, 가은이? 찬이랑 도윤이도 확인하고 지금 다 선생님한테 괜찮습니다 카톡 남겨주셔야 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전부 다 된 거네. 그러면은 우리 3명 들어왔고 여기까지 사들고 좋아. 자, 그러면은 우리 드디어 업법그 스타트로 가봅시다. 데일리 테스트. 아 맞다, 데일리 테스트. 어, 얘들아 미안해. 지금 내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데일리 테스트 한번 볼게. 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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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괜찮니? 너 죽어간다 야. 죽지마. 죽으면 안 돼.
데이터 세터 위에 올려놔주시고요. 올려놔주시고 조금 이걸 좀 깜찍하게 만들어줬는데 데이터 세터랑 그 다음에 자, 선생님 일단 데이터세트부터 돌면서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저희 전체 문장 와중에 여기 이제 문장 가지고 이렇게 썼어요. 아, 괜찮아요. 마음을 너무 하나 찍었어. 오우, 좀 많이 넣었구나. 그쵸. 좀 친다? 감사합니다.
얘는 진짜 담배 피우는 거 아니야? 아니겠지. 농담이야. 자, 내 예상으로는 민기촌 사탕 좀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우석이나? 아니? 화이트데이는 남자가 주는 거 아니에요? 아, 남자가 여자한테 주는 건가? 예. 아, 맞다 맞다 맞다. 난 뭐지? 남자한테 받았는데요? 왜 이렇게 좋아하냐 너? 남자가 여자한테. 그래 얘들아 고맙다. 제가 받을게. 좀 표정이 씨들 다들 알았어. 자 다들 이제 다음 날 또 데일리 또 화끈하게 줄게요. 아 그래도 이제 좀 뭔가 아쉽다. 이제 다 찢어지니까. 여러분 다 찢어져가지고. 내 시간도? 어? 뭐야? 주는 거야? 쌤 받았다? 쌤 받았는데 봐봐. 봐봐. 아, 나 감히 나한테 낚시를 걸어? 밑장 빼기를 해? 너 끝나고 나한테 남아서 다 먹는 거 몰라? 어, 한 며칠 할 수 있게 해보자. 나 지금 한 것 좀 봐봐. 이게 산더미거든요? 아무도 좀 처리 못했어요. 뭐 죽었어. 그 내신대 찢어지고 다시 안 붙어요? 그거는 봐야지 알아요. 아마 근데 내신대 끝나고 다 일괄적으로 똑같이 끝나면 다시 붙어있다가 또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 차라리 될 것 같긴 한 게 대부분 4월 말 아니에요? 네. 대부분 4월 말에서 5월, 5월 초. 오케이. 어. 아마 갔다가 다시 저한테 왔다가 또 다시 갈 수도 있고요. 아무래도 계속 연달할 수도 있고요. 그거는 그 일정 봐야지 알아요. 지금 확답 못 드려요. 알았지? 자. 자 우리 첫 번째부터 일단 한번 데일리 테스트 먼저 해석해 볼게요. 꽤 괜찮고. 자, you are the one making me happy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은요 지금 제가 물어보시면 여러분 표시하면서 적어볼게요. 우리 연우는 표시하지만 알았지?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자 making부터 happy까지 바르고 바르다 얘가 얘를 꾸며주는 뭡니까? am이겠죠. 자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얘가 보어죠. 근데 여기서 헷갈릴 수가 있어요. 현재 이 더는 처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보어의 특징, 보어의 얘가 지금 명사가 들어간 보어면은요 얘랑 얘랑 어떻게 돼? 같잖아. 그렇다는 얘기는요 더 원은요 사람이야 사물이야? 사람으로 보면 되겠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관계 대명사를 쓸 때요 who is making 이렇게 써봐요. 혹은 who makes me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이거 배웠었는데 왜 이렇게 쓴다고 했지? 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왜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해서 왜 이렇게 바꾸죠? 있어 보이려고. 누가 있어 보이려는 거야? 해피가? 진짜 그 그런데? Who makes, who makes. 자, 여러분 우리 위에 거랑 밑에 거의 차이. 자, 우리 위에 거는 얘 구야 절이야. 절. 이 절이야? 이거 뒤에 making me happy. 그거 제일 구죠. 밑에는 뭐였어? 절이죠, 절. 자, 우리가 구와 절인데 우리 구와 절은 이제 주어 동사가 있는 점은 여러분 이따만 다 알고 있을 거야, 맞지? 이따만 다 알고 있죠. 그럼 우리는 차이를 알아야죠. 어떤 게 좀 더 싸가지가 있습니까? 이 구랑 절 중에서 어떤 게 좀 더 싸가지가 있어? 구가 좀 더 싸가지가 있어? 전 절이요. 절이죠. 왜? 우리 한국말을 잘 생각해보면요. 한국말이 길어지면은 길어지면? 저번에 이쁘게 내가 또 정리를 해줄게. 잠깐 내 정리를 얘도 왜 안 부르는 거야? 잠시만. 자 일단은요 얘는요 구의 특징은요 편하고 간결하게 쓰는 거죠. 생략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생략하기. 우리 절은요 지금 존중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렇죠. 자세하고 구체적인 맞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위에 거는요 한마디로 귀찮아서 쓴 거예요. 밑에 거는요 길게 쓰고 싶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거 배웠었어요. 그렇죠. 일주일 전에. 네. 오케이? 자 우리 밑에 거 한번 볼게요. 밑에서 보시면은요 I really want to find the treasure 이렇게 나왔네요. 자 hidden부터 in the temple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얘가 전체 뭐예요? am을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자 앞에 있는 거는 지금 공부서 안 할지 어렵지 저거 하는 거니까 자 데이트 해설하는 거구나. 여기서 보시면은요 여기 뒤에 혼자 pp가 나와 있다는 얘기는요 주격 관계되면서 플러스 비동사나 혹은요 아니 똑같은 얘기구나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돼 있다 보시면 된다고 했지 않았지? 야 그렇게 봐야 되냐? 네. 좀 이따 좀 있으면 쉬니까 가서 한번 물어볼게. 좀 시원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우리 조금만 열어야 돼요. 내 목소리가 커서 저희 다 들을 것 같은데. 조금만 열어, 조금만. 와 나 시원해. 근데 창문은 진짜 못 열어요. 왜? 아니 잠깐만 그 내가 한번 좀 이따 조절해줘. 야 조금만 열게요. 무슨? A자실에서 왔지. 아, 나 궁금한 게 A자실에서 내 목소리 들리니? 네. 아니요? 안 들리죠? 로이스만 들려요. 로이스만 들려? 로이스만 들리시군요. 자, 가볼게요. 뭐라고 하지? 자, 세 번째. 자, Kyle thinks that the man singing 벚꽃 ending There is a good singer 이렇게 나와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singing부터 어디까지 묶으면 될까? 여기까지 보면 되겠죠. 자, 좀 표시하면서 보자. 자, 얘가 A, M이고요. 자, 이 지금 얘가 지금 형용사구고 지금 현재 분사자 앞에 있는 녀석을 꾸며주고 있다고. 근데 지금 얘가 지금 이제 길게 쓰는 주동사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를 쓰시거나 혹은요 who sings 쓰시거나 둘 중 하나 쓰시면 돼. 보통은요 여러분 문법책에는 얘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뒷거리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이제 밑에 있는 것도요. The things made by author 이렇게 나왔어요. 자, author에 의해서 만들어진 데서 얘가 지금 꾸며진 AM이겠죠. 자, AM인데 지금 얘도 이제 바꿔서 쓰는 게요. Things that which are made by author also popular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얘도 지금 똑같이 주격관계 대수 플러스 비동사로 썼으면서 썼던 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1, 2, 3번 볼게요. 1, 2, 3번. 오늘 목표량까지 최대한 빨리 나가보고 능수도 끝내는 게 목표인데 할 수 있을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볼게요. 에어컨을 켠 채로 지금 나가지 말라 이렇게 나왔는데 능수동 따지는 거 간단해요. 여기 앞에 있는 꾸며주는 명사랑 이 관계가 얘네들의 관계가 그냥 주어랑 동사 관계만 보면 된다고 했지 않았지? 그렇죠. 여러분 에어컨이요 지금 얘는요 능동이에요. 얘는요 수동이에요. 얘들 에어컨이 안녕한 에어컨이야 내가 켜줄게 이거야 그러면 에어컨이 켜져요. 켜줘요. 켜주니까 뭐예요? 템플러리. 이해됐니? 알았지 재성아? 예. 오케이. 선 있으면 큰일 나요. 여권님 주인님이 추워지네. 내가 켜줄게요. 이렇게 되는 건데 미래는 될 수도 있겠죠. 미래는 될 수도 있겠지. 뭔 말인지 이해돼? 네. AI가 발달돼서. 지금도 되지 않나? 지금도 되니? 실력도 측정하고 지금도 틀어지고. 언제 나 친한 애들 너 좀 약간 부채춤 돌리는 거 같은데? 아니 광고에서 본 거예요. 아 광고에서 봤어? 부채춤 돌리는 거 아니야? 재성이 이렇게 좋아한다. 아니요. 재성아 너 향수 뭐 쓰냐? 조말로. 어? 조말로. 조말로? 조말로 먹었어. 나도 조말로 썼는데. 다 써요. 다 써? 네. 아홉 가지. 진짜 아홉 가지? 야 개부잖아. 야 조말로는 보통 조그만 거 2만 원거한 거의 8만 원인가 9만 원 하거든요. 재성아 친하게 지내요? 한 세만 80만 원. 조말로는 80만 원 넣어? 아니 아홉 개 다 쓰면. 아홉 개 다 쓰면? 그랬었겠지.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두 번째는요. 자 눈을 감은 채로 여러분 우리 눈의 입장에서 볼게요. 눈의 입장에서 보면 눈이 지가 감고 내니 감겨지니 감겨져요. 감겨지니까 크로스도 정답이죠. 정확하게는 여러분 with 플러스 ing냐 if이냐 부대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 그건 좀 이따가 외웁니다. 궁금한 게 네. 눈을 제가 감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눈의 입장에서 볼게요. 눈의 눈깔 입장에서 볼게요. 눈깔 입장에서 보면 지가 감을 수 있어 이렇게 감기는 거야? 아니요. 너의 ESG 감겨지는 거야. 이해됐죠? 근데 좀 이따 헷갈리는 게 나와요. 헷갈리는 게 나옵니다. 아 지금 끝내주세요. 자 프로젝트를 이끄는 팀. 자 팀이 이끈다가 맞아 팀이 이끌어진다가 맞아 이렇게 하면 말이 둘 다 되죠. 어떻게 돼야 될까? 이끄는 뒤에 어법으로 보자고. 뒤에 여러분 더 프로젝트라는 뭐가 나왔어? 여기서 일단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를 꾸며주는 거잖아. 맞지? 그렇죠. 꾸며주는 거야. 그럼 우리 뒤에 보니까 더 프로젝트라는 뭐가 나왔어? 목적으로 나왔네? 이러면 뒤에 명사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리드는요 이끌다 무엇 무엇을 이끌다 이 뜻이 되겠지. 그러면 뒤에 목적어를 취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없어요? 아 예 있어요. 있죠. 있죠. 그러면은요 PP를 썼던 얘기냐 우리 PP 쓰면요 원래 뒤에 목적어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죠. 그 어법상으로 보시면 정답 뭐야? 리딩이 정답이지. 이드님 자 그럼 8번 볼게요. 자 8번도 똑같아요. 자 8번도 지금 라다수로 둘러싸인 그림은 마치 발리에서 옮겨 심은 듯하게 보인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제 이거 지울게요.
자, the house surrounding surrounded 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간단하게 surround 모아모아서 둘러싸다 라고 하시면 돼요. 여기가 목적어 나오면 되고 뒤에 그냥 목적어 없이 나오면 되는데 지금 뒤에 뭐 없어? 목적어 없네요. surrounding surrounding 이해 되죠? 네. 자, 그 다음에 연애 찾는 거 아니지? 아, 연애 이거 들어도 돼. 저거 좀 이따 100점 맞으면 돼. 자, 한번 볼게요. People look for ways to eat healthier, often decide to quit eating carbohydrates.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요. 자, people look for 하면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적으니까 얘를 아마 동사로 취급하는 애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렇게 보이죠? 맞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길을 찾는다? 모험 방법을 찾는다? 건강하게 처먹을 방법을 찾는다? 종종 결정은 이거 뭐야 씨는 이게 됐을 거야 맞지?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얘가 동사가 아니라 누가 동사야? 얘가 동사. 그리고 얘가 얘를 꾸며주는 am으로 보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지가 찾아야 찾아주면 당해요. 찾아요. 찾으니까 뭘로 바뀌어? 알죠. 그렇죠. 몇 킬로 바뀌죠. 그래서 자 decide가 나와 있고요. 지금 얘를 동사로 보고 우리 항상 문장에서 문제 풀 때 주어 동사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주어 동사 찾고 나서 그러면 얘가 이상하네, 준동사네, 근데 루프 이상하네, 그럼 아닌 줄 것까지 이거 벌써 들어가야 돼. 자 마지막 6번 볼게요. 자 6번 recently there has been lots of movements to move from energy producing for. 아니 시커먼 거잖아. 시커먼에서 시커먼 게 되게 깜빡이네. 자, 밀당적인 거야. 자, 현재 there has been lots of movement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자 많은 운동 같은 move from energy 라는데 자, 일단은 내가 뭐하러 했어? 자, 많은 자, 움직임에 자, 사용운동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나왔는데 움직임이 있었는데 from energy producing인데 여러분 에너지 입장에서 볼게. 에너지 입장에서 지가 생산을 해야 생산이 당해져요. 생산 당해져요. 당해지니까 뭘로 바꿔야 돼? 디스드로. 디스드로 바꾸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는 질문 있나요? 없습니다. 없으면요. 자, 우리 그러면요. 우리 더 끝에 딱 들어가 한번 봅시다. 이제 오늘 문법 마지막 날인가요? 네. 그만 주겠어요. 문법 마지막 날이고. 그러면 숙제 없으니까 조금만 천천히 나오는 거. 아 숙제는 많이 드릴 거예요. 내신 끝나고 오셔야 되니까. 아니, 아 제가 내신 학생 좋으면 반이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내신 끝나고 다시 여튼 할 거예요. 근데 아마 재수업 아니 아마 잠깐만 5월 달에 시험보다 더 여기서. 4월 말에서 5월 초에. 그래서 언제 볼 치는 거야? 아 그래? 너 스트레칭 하는 거지? 예. 디지털? 아니 할 수 있어요. 뭔가 되게 재밌는 캐릭터가 나왔어. 자, 오케이 그러면은 어퍼컷으로 가볼게요. 사실 그러면 중간 끝나고 또 만나요? 몰라요. 안 만날 수도 있어. 미래는 어떻게 하죠?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확답 못드립니까? 전 만났으면 좋겠어요. 어? 전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용서만 세이 다시 만나면 왜 취업할 것 같아? 네, 아니고요. 그 중간 끝나고 시험 쉬는 기간에 또 다시 만나면 또 뭔가 흐트러질 것 같아서. 흐트러질 것 같아? 아니, 흐트러질 것 같아서 뭔가. 아 나를 만나면 흐트러졌어?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 그 시험 근데 아마 시험 쭉쭉쭉 갈 수도 있어. 뭐 때문이야? 네? 저 갑자기 왜 저 사실 너 뭐라며? 자 얘들아 우리 지난번에 내 기억상으로는 87쪽까지 썼었고요. 네 맞아요. 숙제 87쪽까지 썼었고 88. 자 우리 88쪽 가기 전에 여러분 우리 숙제에서 여러분 질문하고 좀 한 발이 받을게요. 저 국문부서 하구나. 국문부서 몇 번? 82쪽에 8번이요. 82쪽? 저도 82쪽에 10번이요. 도전 문제. 빨리 해볼게요. 82쪽에 8번. 아 그리고 83쪽에 20번이요. 좀 많아지는데 82쪽에 8번. 전 이렇게 두 개로 끝이에요. 도전 문제. 82쪽에 10번이요. 야 이거 잠깐만 지금 이거 이렇게 하면은 아 야 그리고 지금 질문하고 되게 많네. 세 문제니까 뭐 여기서 83쪽 13번이요.
너 진짜 질문 맞아? 진짜 보세요 이거. 어 맞아 맞아 농담이야 세상아. 맞아. 아 잠깐만 지금 너무 많은데 좀 대략적으로 시간이 좀 늦었어. 그래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 날인데 뭐. 아 그냥 이거 질문 받고 끝내자. 야 그런 씨 양아치 수업 왜 있어? 야 얘들아 87조도 6번이야. 아 얘들아 내가 일단 적어놓을게. 잠깐만 82쪽에 몇 번 몇 번 몇 번? 8번 그리고 10번이야. 10번이야. 10번 1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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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번 20번 오케이. 또 87쪽에 87쪽에 6번이요. 6번 또 끝? 얘네만? 알았어 얘들아 나 지금 한 몇 개밖에 없을 줄 알았는데 지금 그냥 깨지네요. 지금 한 세네 다섯 개 얘들아 그러면은요 이거 빨리 진도 나가고 시간 나오면 그때 할게요. 그리고 혹시나 끝났을 때 있잖아. 끝나면은 제가 단톡방에 다 써드릴게요. 어떻게 푸는지. 알았지? 네. 단톡방에 다 써드릴 테니까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쓰자고. 애들 숙제 어떻게든 안 하려고 하는 그 꼼수가 아니에요. 아, 그 농담이에요. 자, 여러분 진짜 궁금해서 물어봤겠지만 일단은 빨리 진도 좀 나가고 그 다음에 이거 바로 하겠습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지금 이제 몇 페이지 갈 거냐면은 88. 88 가주세요. 88. 네? 88. 자, 88인데. 자 우리 88에 분사 부분에 지금 주어를 찾으라고 나와 있어요. 88쪽에. 자 우리 분사 부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분사 부분 살짝 흥 옆에 잘짝만 정리해보자. 자, 자 우리 분사 부분인데 자 얘들아 분사부분 일단 분사부분은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한테 제가 상품이 있습니다. 분사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분사부분이 뭐예요? 분사가 있는 구문이요. 분사가 있는 구문. 구문. 그러니까 분사부분은 왜 쓰죠? 그것까지 제일 정확하게 얘기해. 이제 저 영어에서는 문장이 긴 걸 싫어하잖아요. 또 반복한 것도 싫어하고. 그래서 정리하기 위해서. 어 맞아요. 그러면 누구를 누구로 바꾼 거야? 예? 누구를 누구로 바꾼 거야? 의미상 주어를. 의미상 주어를? 그거? 관계되면서. 어? 어 우선 이거. 관계되면서. 관계되면서? 아닙니다. 상품이 있다니까 다들 진짜 부르기 있지. 주절의 목적을 의미상의 주어로 바꾼다. 주절의 목적을 의미상의 주어로 바꾼다. 와 땡. 자 뭐냐면요 지금 답이 제일 가까운 사람이 용성이긴 했어요. 그렇죠. 저요 저요. 이거 뭐라고 했죠? 라고 생각하고 있죠 지금. 네. 자 분사 부분은요 여러분 정확하게는요 얘는요 부사. 아 동사를 지우고 부사로 넣나? 분사 그거 맞긴 맞는데 자 여러분 정확하게는요 부사절을요 부사절을 누구를 이용해서 분사를 이용해서 부사절을 분사를 이용해서 뭘로 만든 거예요? 부사 부로 만든 거. 그래서 합쳐져서 분사 부문이라고. 알았죠? 분사 고민이랍니다. 자, 근데 제가 물어볼게. 일단은 지금 못 본 시간 아니니까. 아, 못 본 시간 없구나. 본 시간 없구나. 일단은요. 여러분, 절에서 부로, 우리 방금 전에 했을 때 왜 바꾸려고 그러지? 왜 바꾸려고 그래? 너무 기니까. 그렇지, 너무 길어 귀찮으니까. 단결을 했을러. 자, 그래서요. 지금 부사절은요. 대략적으로 어떻게 생겨보냐면요.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온다. 맞지?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 나와요. 자, 얘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나오고 만약에 뒤에 이제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옵니다.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는데요. 쭉 가다가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봐. 우리 접속사는 분사 구문에서는요. 얘 전체가 일단 ADM이잖아. ADM인데 이 접속사는 생략이 가능합니까? 분사 구문 만들 때? 안 되죠. 생략 가능해요. 왜요? 아, 접속사는요. 접속사는. 맞죠? 접속사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로 주어랑 주어 얘랑 제가 간략하게만 정리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법을 할 거니까. 얘랑 비교해서 여러분 얘랑 같으면 어떻게 돼? 지워요. 그렇죠. 같으면 죽여버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V를 뭘로 바꾸는 겁니까? 무조건? 수동이 안 된다. 무조건? 얘들아 무조건 ING로 바뀌어. 연동. 무조건 ING로 바뀝니다. ING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뚜루룩 간 다음에 주어 동사를 넣는 게 이게 바로 지금 분사부분이죠. 맞죠? 이게 분사부분이야. 자 그래서 우리 분사구문은요,
크게 자 이해가 되죠? 자 분사 공문에 자 분사 공문이 분사 공문이 하고 그냥 멈춰버려. 자 분사 공문은요 일단은 분사 공문의 모양을 한번 볼게요. 자 모양을 잠깐 보시면은요 첫 번째로 어떻게 나와요? VING로 쭈르륵 나온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겠죠. 두 번째로는요 주어 다음에 VING가 튀어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 이런 식으로 나와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주어 다음에 동사 나온 다음에 뒤에 쉼표. 쉼표가 나올 때만 안 나와도 돼요. VING로 나옵니다. 분사분의 모양. 자, 그래서 아 얘들아 진짜 미안 모양이 아니라 위치가 없어요. 위치를 적으시면 되고 자, 얘 다시 한번 자, 얘가 좋아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분석문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럼 분석문의 패턴은 뭐가 뭐가 있을까요? 자, 힌트는 총 네 가지예요. 일단은 접속사가 없어요. 아니, 예, 접속사가 없어요. 뭐라고? 접속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겨본 게 어떻게 생겨났지? ING로 시작해요. ING로 시작해요. 오, 그치. 자, 첫 번째. 그게 ING. 좋아. 근데 자, 이거 맞추실 시간. 과거일 때는 PP도 되죠. 과거일 때는? 그러니까. 과거일 때. 수동일 때. 수동일 때. 수동일 때. 수동일 그렇죠. 수동일 때 PP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방금 얘기했습니다. 우리 분사구문 무조건 ING라 그랬죠. 네. PP는 왜 나오죠? 앞에 뭐가 생각했어? PP. 저 주어. 주어? 아, 주어 말고. 아, 그치. 주어 당연히 생각되지. 접속사 우리 관계되면서 자 앞에는요 PP는요 PP가 맨 앞에 나오는 경우 있지 맞지? 예 이리가 맨 앞에 나오는 경우 있어요. 자 그때는 앞에 뭐가 생겼을 거냐 얘가 빙이 생겼어. 오케이 빙이 생겼던 거야. 자 그럼 세 번째 우리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 이거 맞춰 쉬는 시간 할까? 그리고 3분 3분도 된다니까? 어쩐 사람? 그럼 저랑 우석이 확정인가요? 아니 아니 다 맞춰야지. 내가 그렇게 쉽게 줄 리가 없지. 전치사가 오오! 전치사! 중에 하나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 전치사가 아니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 전치사가 없어야 돼요. 전치사가 있어야 돼. 아, 전치사 있고 전치사 있고 위드 위드랑 비슷한 거 그거 어떻게 정리해서 얘기할 거야? 야 이거 안 어려워. 안 어려워. 전치사 다 왔어 지금. 자 얘들아 전치사는요 뒤에 정답 싫어 해. 명사 전치사. 그래 명사 정답 신시간 아니 나보다 맞잖아 아저씨. 아 여러분 왜 킹밖에 할래? 너 싸지 할래 싸지? 한번 드실래요? 정답! 어 너희 다 안 해? 아, 아니다 다 안 해? 어 그 경상사 들이잖아요. 싸지가 경상사 들이야? 그거 아니야? 싸우자 지금 아니야? 그 경상사도 줄인 거잖아요. 아 경상사문에서 줄인 거였어? 네 나 몰랐다 선생님이 경상사 출신인데 그걸 안 모르시겠냐 모를 수도 있지. 나 지금 대략 지금 경상도 지금 대구 떠난 지가 내가 지금 언 십몇 년이 됐는데 지금 대구가 경상도예요? 어 맞지 경상도지. 자 여러분 4번은 뭐예요? 접속사. 접속사? 아니야 딱 알았다. 뒤에 그냥 무슨 게 와도 상관없어요. 자 적을게요 여러분. 자 형용사 자 빨리 풀기. 분사구문은 생각보다 이렇게 됩니다. 되게 중요한 게서 그래.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되었냐면요. When I was in Seoul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일단 주어가 나오겠죠. 내가 서울에 있을 때 만약에 여기 있는 주어가 얘가 지금 I라고 볼게. I랑 이렇게 얘를 바꿀게. 봤어. 같아서 삭제. 그 다음에 when 삭제. was를 뭘로 바꿔? being으로 바꾸는데 자 being in 서울인데요. 여러분 being은요 뜻이 없기 때문에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in Seoul, 서울에서 나는 어쩌고저쩌고 했다 이렇게 된다. 이해됐니? 네. 자 그럼 자 두 번째로 이 솔직히 1,2번은 들게 해봤을 거야. 1,2번은 그래서 2번에서 이 보는 게 포인트는요 1,2번에 대해서 얘가 위에 거는 뭐예요? 능동입니다. 밑에 있는 건 뭐예요? 수동입니다. 그래서 너희한테 묻고 싶은 게 뭐니? 능동이니 수동이니 이거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알았어? 그러면은요 아 좀 이따 해봐도 돼. 얘가 능동이면 누구랄 거지? 조금 정리해드릴게요. 자, 이때 내부터 정리하고. 우리 네 번째 거는요, 네 번째 형용사 건데, 예를 들어서 얘는 또 뭐가 있냐면, 좋아할까?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건. 에이씨, 진짜?
Because he was eager to 뭐 어쨌든 저 이렇게 해봅시다. 자, to earn earn it. 자, 얘는 그 뭐 벌로 하고 싶어서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자 여기서 보시면 because 접속사죠. Bye bye. He 주어 만약에 같으면은 bye bye. 그다음에 was 나와 있는데 was는요 뭘로 바뀐다고? being으로 바뀌는데 being은 여뜻이 없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eager to earn 하면서 뽑아놨네. 얘네님. 자, 여기까지 얘네인데 2번 파트에서 볼 거는요 얘네들의 차이인데요. 얘네들은요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네, 쉬는 시간입니다. 오. 조금만 쉬었다가 합시다. 잠깐만, 우리 반 덕이고 있나? 그리고 아니야 얘들아, 그래도 팀장이야 주였고. 네. 주요권은요 시간이 바뀔 수도 있어요. 지금 조절 중입니다. 알았지?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바로 말씀드릴게요. 그거 알고 있으시고. 루이쌤 강제로 바꾸는 거 아니야? 아니 학생이 만들었고 강제로 추가하실 수도 있어. 부족하다고.
자, 에이, 전부 다 핸드폰 말할 것 같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VING가 나와있으면 이걸 보고 동사와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예, 그렇죠. 없을 거야, 이완에서는. 근데 잘 생각해봐. 여러분,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무슨 경우가 있어? 이 VING가 뭐일 때? 진행형. 아니, 뭐야? 진행형? 아니야. 응급. 자, 첫 번째로 AN일 때. AN일 때 뭐예요? 수식어일 때. 수식어일 때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요? 그러면은 첫 번째 경우는 이제 한마디로 현재 분사일 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 지금 이해돼? 현재 분사일 이거 이해되니? 네. 현재 분사일 때. 자, 현재 분사일 때 그러면 이러고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경우의 수가 있는데요. 두 번째 경우의 수. 두 번째 경우의 수는요. 이 전체가요. ADM일 때. ADM이 뭐야? 끊어주는 거. 얘도 끊어주는 거. 그런데 위에 있는 녀석은 명사 끊어주는 거고 얘는 누구 끊어주는 거야? 주어. 주어? 동사. 자, 얘는요. 얘가 지금 분사 구문이에요. 자, 밑에 있는 게 분사 구문인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얘네들 어떻게 구분해야 돼요? 생김새. 그죠? 아니, 생김새 똑같잖아. 그러네요. 똑같잖아요. 아, 무언가를 꾸며주는 거. 무언가를 꾸며주는 거? 그렇다. 자, 여러분 이때는요. 뭘 찾으시면 되냐면요. 뭘 찾으면 되냐면요. 자, 얘를 먼저 볼게요. 현재 분사인 경우. 현재 분사인 경우는요.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요. 봐봐, 저거나 거기다. O가 VING 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얘가 VING 한다라고 해서 말이 되면은 얘는 현재 분사예요. 알았어? 첫 번째 방법. 자, 두 번째 방법입니다. ADM 분사 구문으로 나와 있다. 자, 분사 구문으로 나와 있으면요. 우리 분사 구문의 특징. ING 썼다. ING 썼던 얘기는 앞에 있는 주어라. 여기 있는 주어랑 어때? 같아달라. 같으니까 생각됐겠죠? 그러면은 이 V의 주어는 누굽니까? 얘가 되겠죠. 맞죠? 자, 얘의 주어 두 번째 거는요. VING의 주어가 누가 돼? 얘가 된다고. 그래서 얘는요.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S가 VING 한 나라에서 말이 되면은요. 얘는 분사고. 이렇게 부는 거야. 알았지? 이해됐어? 네. 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 그러면은요, 자, 우리 여기를 한번 잠깐 가볼게. 여기를 한번 가볼게. 자, 우리 첫 번째에서 잠깐 보자고. 자, 우리 첫 번째 잠깐 보시면은, 어디였어? 자, a cat in a small box will have a life of food. 자, filling up이냐, filled up이냐, 요 딱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자, 쉼표가 나와 있어. 자, 쉼표가 나와 있다는 얘기는 이 전체는 무조건 나는 뭐 한다? 나는요? ADM, 난 독립됐다. 이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 경우의 수가 현재 분사일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왜? 뭐가 나왔어? 필요가 나왔잖아. 본인 데서 남는 건다 얘기예요. 그럼 얘는 그냥 무조건 부사고 돼요. 부사건데 필링이나 필드는 이 둘 중 하나 고르는 건데. 자, 누구를 고르면 돼? 누구를 찾으면 돼요? 예, 주어를 찾으면 돼요. 주어가서 보니까 어캣이죠. 어캣. 맞지? 여러분 볼게요. 고양이가 지가 지금 그 공간을 채워요? 채워줘요? 채워요. 채우죠? 네. 채우죠. 자, 의미상의 주어 찾으면 됩니다. 딱 정답 뭡니까? 필링. 이렇게 풀면 돼요. 이해됐니? 이렇게 풀어. 자, 두 번째로 볼게요. 자, knowing. Known as the cow of China 이렇게 나와있어요. 자, 중국의 소로서 어쩌고저쩌고인데 Tofu's protein is similar in quality to that of meat 이렇게 나와있어요. 자, 두부의 프로틴은 이렇게 나와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도 쉼표 나와있네요. 그러면은요, 여기 보니까 일단 주어 동사가 있어요. 어? 주어 동사가 있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예요? ADM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잖아. 맞지? ADM이야. 그러면은요, 자, 제가 물어볼게요. Knowing이나 known의 얘네 주어는 누구예요? 왜? 얘네들의 주어는 누구로 쳐야 돼? Tofu's protein. 그렇죠. 얘로 가야 돼. 얘로 가야지. 여러분, 두부의 단백질이에요. 두부의 단백질이 지가 알고 다녀요? 알려줘요? 알려줘요. 알려주죠. 정답 뭡니까? Known. 이렇게 보시죠. 이해됐니? 의미상의 주어만 찾으시면 돼. 자, 그러면은요. 되게 쉽다. 우리 밑에. 1, 2, 3, 4번 빨리 한번 풀어보세요. 준비 시작. 의미상의 주어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답의 근거를 해서 나한테 설명시킬 겁니다. 나 빨리 한번 해라. 자, 같이 가봐도 돼요? 한 10초만 더 주세요. 알았어. 좀 더 줄게. 천천히 빨리 한번 해봐. 오케이. 천천히 빨리 한번 해봐야지. 으이씨. 자, 보험에서 하면서 갈 거야, 얘들아.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1번부터. 자, 1번부터 보시면 돼요. 자, my goldfish. 그건 뭐가 나왔어? Looking, looked for, swims to the surface. 이렇게, 여러분, 보험에서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얘가 분석을 잘 찾을 수 있어. 얘가 좋아하잖아. 동사가 누구예요? Swims. 그 다음에 to the surface. 얘가 ADM이겠죠. 자, 그래서 여기 쉼표 사이에 들어간 거 우리 아까 전에 분산본 패턴에서 우리 두 번째 유형이겠죠? 얘는 ADM이겠지. 그러면은요, 자, 궁금한데요. 자, looking이가요, looked일까요? Looking이죠. 왜? 얘 주어 누구예요? 얘가 되죠. 아이고, 네. 이게 되고 있니? 네. 그래서 looking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 두 번째 볼게요. In many countries, 자, 많은 나라에서요. People, 사람들이 still harvest crops 이렇게 나왔어요. 자,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 수확한대요. 농작물들을요. 자, 나 using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얘가 얘일 수도 있죠. 그죠. ing이면요. 자, ing면 얘일 수도 있는데, 봐보세요. 간단한 지금 이제 도구들을 사용하는 농작물 돼? 되니? 안 되잖아.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using인지 used인지 일단은 첫 번째 볼게요. 일단 정답은요. 자, simple hand tools라는 뭐가 나왔어? 여기 안에 목적어 나왔죠. 그럼 used 쓸 수 있어? 안 되잖아. 우리 수동으로 쓸 때도 목적어 있어? 올 수 있다 해서 없다 그랬어? 없어요. 없다고. 맞지? 그럼 ing가 정답이지. 이 ing는요. 현재 분사예요. 분사구문이에요? 뭐야? 왜 분사구문이에요? 주어 누구야? 왜 분사구문이냐? 뭐가요? 이게 왜 분사구문이냐? 제 생각에 정답을 얘기했어.
그냥 using으로 SINT로 시작하고. 아니 현재 문서도 SINT로 시작한 겁니까? 근데 애초에 그 해석상으로는 말이 안 돼요. 유스드는 중고이라는 뜻인데 유스드가 써져 있으면 중고 핸드툴로 무슨 경작을 한다 이런 소리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니 지금 선생님이 물어보는 건요, ING가 VINT가요. 첫 번째로 현재 분사가 있고요. 현재 분사가 있고 두 번째로 분사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분사 부분이 저 주어를 꾸미잖아요. 어. 저 문장에 주어 넣는 그 people이에요. 어 맞아. 수학하는 people. 그렇지. 그렇지. 그래갖고 이제 딱 저게 이제 사람들이 농기구를 간단한 농기구를 사용해서 수학했다라는 거죠. 맞아요. 정확합니다. 오씨, 우리만 에이스가 되고 있어 지금. 내가 보자. 다크호스 같아. 다크호스. 자, 우선. 자, 볼게요. People still have is cross. 자, 사람들은요, 지금 농작물을 수확하고 있어요, 여태까지. 여전히 지금 수확하고 있어요. 자, 뭐 하면서요? 간단한 이제 그 도구들을 사용하면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잖아. 농작물이 사용하는 거야? 아니잖아요. 이게 됐지. 자, 3번 볼게요, 3번. 자, 집에 혼자 남기, 자, living이냐, left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얘 따지는 거, 얘 의미상이 저 누구야? He. 그렇죠, he죠. 그러면 지가 지금 떠나는 거야, 남겨진 거야? 남겨진 거야. 전화가 옵니까? 네. 해석성 보면 되죠. 결국 단어 말 나는 게 이깁니다. 자, 4번 볼게요. By her voice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녀의 목소리에 impressing냐, impressed냐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그들은요, 그들은 추천했습니다. 이 전체가 ADM인데, 그럼 얘 줘도 얘가 되겠죠. 그들은 추천했습니다. 그 여자가 지금 오디션을 가지라는 것을 신청했어요 이렇게 나와있는데 여러분 impressing이야 impressed? impressed죠. 왜? 그녀의 목소리를 감명 받은 거니까. 그렇죠, 감명을 받았잖아요. 이해되고 있니? 네. 좋아. 자, 다음 5번 볼게요. A rubber tire company decided to try black tires thinking that they might not show dirt 이렇게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얘를 지금 풀어보면 어떻게 보면 돼? 일단은 공부석 해보시라고. 얘가 추워. 동사 얘가 목적어, 그 다음에 얘 전체가 ADM이라고. 네. 맞죠? ADM이야. 그럼 여기서 보시면요, 자, thinking 얘의 주어는 일단 실패가 있으면 분사 부분 되겠네. 얘의 주어는요 얘가 되겠죠. 회사가 생각하면서 말 때 안 되죠. 안 되니까 되나? 회사가 그 오물을 지금 보여주지 않는 것을 생각하면서요 얘네들은요 지금 검은색으로 하기를 결정했던 얘기잖아, 타이어를. 그럼 말 돼, 안 돼? 되긴 해요. 되잖아. 그러면 첫 번째 맞았을 때 했어. 맞아요. 맞죠? 이런 얘기는? 좋아. 자, 우리 두 번째 볼게요. Indian Kings, 자, 우리 인도 왕이요. Sponsor, 자, 우리 후원했대요. Great Debating Contest. 자, 뭔가 이걸 지금 열었는데요. 자, 그 다음에 Offered가 나와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DM이잖아. 물론 ED가 나올 수 있겠지만 여기서 주어가 누구예요? 인디언 킹스. 그렇죠. 얘가 왕이죠. 왕 입장에서 볼게요. 왕 입장에서 지가 제공받아요? 제공해요? 제공해요. 자, 그렇지. 지금 우승자를 위한 이 프라이즈 상품을 제공하는 거니까 어폴드가 아니라 뭘로 갈까요? 어폴링은 거. 이해되고 있니? 네. 좋아. 자, 여기까지 이제 질문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저희 뒷장 봅시다. 89쪽. 질문 언제 받을까요? 아, 조금만 더 나갈게. 그럼 케이스 2까지만 딱. 알았어, 그래. 빨리 합시다. 아, 케이스 2? 예. 지금 하고. 야, 씨, 너무 양아치잖아. 쓰면 또 필요한 양아치. 아니, 여기까지, 여기 포인트 15까지. 15까지 금방 가요. 15요? 응. 폴더 스터디까지 하시죠. 폴더 스터디? 접속사가 있는 분사문 89쪽입니다. 디즌? 안 돼. 하나라도 더 매기고 갈 거야. 11까지는 어디예요? 포인트 15가 11쪽. 자, 여러분, 자, 위드 명사 분사구 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간단하게 정리를 할 거예요. 자, 얘는요 옆에 살짝 훔쳐봅시다. 자, 위드 다음에 위드 부대 상황이라고 해요. 이제 좀 숨죽한 영어로는요. 우리 얘를 위드 부대 상황이라고 하는데 지금 뭐 별건 없는데요. 일단은 해석은요. 해석은 뭐뭐 한 채로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은 어떻게 생겼냐면 얘네들은 뭐야? 얘네들은 with 다음에
with 다음 명사가 나오고 ving가 나오든지 ved가 나오는지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오든지 형사 플러스 부가 나오든지라고 하는데 우리는 여기에만 집중할 거예요. 자, 여기에만 집중할 건데 자, 첫 번째로 얘도 잠깐만 잘 나오고 있겠지? 왜 네 명으로 늘어났냐? 한 명 연판 중인 거 같아. 제가 보고 있는데 거짓말이네. 핸드폰 왜 켜져 있어요? 예, 알람톡으로 뒤지? 안 집어넣어? 예. 핸드폰 집어넣으라고 왜 네 다리를 집어넣고 있냐? 누가 링크를 다른 사람한테 알려줘서 터진 거 같아. 보고 있잖아요, 누가 들어왔는지. 얘 누구야? 저기 누구세요? 형님? 어, 비번 걸어놨는데? 비번 너무 쉬워요. 아, 근데 내 생각인데 아까 전에 첫 교시에 듣는 학생이 틀어놓고 자는 거야. 그럴 수도 있잖아. 학생 몸을 못 봐요? 지금 들어왔는데? 되지, 이름 볼 수 있는데요? 몸을 볼 수 있잖아요, 학생이. 이름 볼 수 있어. 아, 야, 대성이야, 씨. 야, 지금 이거 진단하면 나중에. 내가 돈 뿌려놨어요. 어? 아, 똥 싸지 마, 씨. 자,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볼게요. 위드나 명사 다음에 얘가 나와 있는데요. 자, 이 첫 번째 거는요, 우리 간단합니다. 얘는 이 명사랑의 관계가 어떻냐면요, 능동이고요. 수동 위치. 능동이면서 진행이다. 밑에 있는 건요, 얘는요, 수동이면서 완료이다. 다시 말씀드렸어요. 말씀하시면 끝입니다. 자, 그러면요. 자, 권한도 문제를 한번 볼게요. 이건 문제가 아니겠습니다. 어, 미안. 내가 지금 위허를 히를 썼는데 허를 써버렸어. 양성의 자리였어. 헐 위드 히스. 꽂은 채로 운동을 이렇게 꽂은 채로 공부를 하니 크로스가 되지 않을까요? 어, 여러분 생각 어때요? 아래 거 크로싱 아닌가? 오케이, 우선 어, 오케이. 자, 아래 거 크로싱 한 표. 일단 여기 한 표 한 표. 위에는 쉐이킹 같아요. 우리 우석이는? 쉐이킹하고 크로스. 쉐이킹하고 크로스. 재석이는? 쉐이크. 쉐이크? 아, 아니 쉐이킹 크로스. 쉐이킹 크로스. 오케이, 자 민기는? 쉐이킹 크로스트. 연우는? 쉐이킹 크로스트? 와, 소수 의견이 되버렸는데. 자, 소수 의견은 저 박사 되는 거죠? 자, 소수 의견은 자, 틀렸습니다. 아, 자, 왜 틀렸냐면요, 이거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겠어? 봐봐, 지금 얘랑 얘랑 관계를 했잖아. 지금 얘는 얘랑 관계가 되겠죠. 얘랑 얘랑 관계야. 어떻게 차이가 있지? 지금 봐봐,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발이 능동적으로 이렇게 떠는 거라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럼 발이 능동적으로 꼬여진다. 일단은 좀 이상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초점을 볼게요. 지금 아까 설명을 잘한 게 아이들이 이제 능동이냐 수동이냐 이제 애들 입장에서 개빡칠 수 있어. 왜? 똑같이 랩했을 때 왜 하나는 아이지 왜 하나는 이디예요? 이런 신내 이러면서 이런 신발 이러면서 무슨 말이 되지? 근데 자, 여러분들 집중해야 될 게 아까 영상이 잘했어요. 여기에 집중합니다.
자 지금 재상이 먼저 계속 떨고 있잖아 지금 맞지? 제 보여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 네. 그래서 지금 계속 진행하는 거죠. 떠는 게 밑에 거는 완료됐죠. 여러분 쉐이 큰일 날게요. 따라 됐? 완료는 동작이 일회성이에요. 이해됐어? 얘는요 지금 계속 떠고 있는 거죠. 계속 떠는 거잖아.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이해되고 있니?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위드 부드 상황에서 문제 풀 때 더럽게 헷갈리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때는 제가 얘기하는 거 능동이냐 수동이냐 이걸로도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진행이냐 완료이냐 이걸로 보시죠. 이해됐니? 네. 자 그러면은요 자 케이스 2만 한번 잡아볼게요. 케이스 2. 저 케이스 2 잡아보시면서요. 자 우리 조금씩만 풀게요. 조금씩. 왜냐면은 지금 난 빨리빨리 나와서 숙제를 빨리빨리 많이 주고 싶기 때문에 문제를 분석하시면서 천천히 하셔야 애들이 다 못 보기 여가지가 아 갑자기 킹 맞네. 자 우리 1번 빨리 한번 같이 봅시다. 자 1, 2, 3, 4번이 있는데요. 자 우리 1, 3번만 풀어볼게요. 자 시간은 선생님이 너무 잡아서 10초 드릴게요. 그건 좀이야. 지금 그렇게 얘기할 시간에 빨리 하세요. 자비롭게 10초를 더 주시겠어요? 빨리 하세요. 빠가라빠. 빠가라고? 딱 알았다고요. 아. 갑자기. 자, 첫 번째 볼게요. 아, 자, 우리 첫 번째도 보시면은요. 자, 우리 카드의 마그네틱 그 선부분이요. 지금 facing up, 위쪽으로 계속 지금 향해서, 지금 우리 카드에서 보시면 마그네틱 부분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이분 위쪽을 계속 향하면서니까 ING가 정답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거 볼게요. 첫 번째 거. I can't concentrate on anything with the dog. 자, 이제 with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얘가 ADM이잖아. 그렇죠? ADM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셨잖아. 내가 얘랑 관계를 했지. 얘가 만약에 목적어고 능동이면은 걔가 짓는 거니 걔가 짓게 되어지는 거니. 걔가 지는 거죠. 딱 정답이야? 버럴킹이라고 그러죠. 이해됐어? 이렇게 보면 된다고. 자, 근데 내가 3번 풀라고 그랬죠? 그쵸. 자, 3번 볼게요. They let the baby sleep. 자, 얘들은요, 애기를 쳐 자게 했대요. 쳐 자게 했어요. 자, 뭐 한 채로, 위드부터 걸어요. 오픈까지 걸어 펴주면 되겠죠. 그 문 입장에서 볼게요. 여러분, 문 입장에서 living open이에요. 아, 자, living open 하면요. 지가 열고 다니는 이상한 문이 되거든요. 저도 문. 물론 저도 문을 그렇게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한 문은 아니겠죠. 그럼 얘 어떻게 볼까 되지? 물어볼까? left 열어진 채만 할까? 그렇지 left 열어졌고 완료가 됐잖아. 이해됐니? 예. 좋아.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밑에 있는 89쪽 있는 거는요 잠깐만 살펴볼게요. 아까는 선생님이 분사공부 하실 때 접수사는요 보통 생략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보통이라고 그랬어? 남기면 뭐야? 남기면 강조가 돼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헷갈리는 게 시험에서 그래. while 다음에 ing 나왔어. ic 난다. 얘 전치사라고 하는데 전치사 아닙니다. 얘 접속사입니다. 접속사예요. 알았어? 접속사 뭔가 역처럼 썼다. 자, 얘 접속사입니다. 얘 접속사고요. 자, listening 할 때 이 ing 얘 동명사 아니에요. 현재 분사예요. 알았어? 그거 잘 기억해. 그래서 아 결론적으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접속사 다음에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온다.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나왔을 때 얘를 지워버리고 얘를 지워버리고 얘를 ing로 바꾸는 것을 분사구문이라고 했는데 여기 접속사 남기면 뭐예요? 강조라고. 알았어? 접속사 플러스 ving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랬니? 넘긴다? 자 그 다음에요. 자 마지막 우리 91쪽까지 하면 오늘 숙제를 빠방하게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다시 가주세요. 아 그래 알았어. 뭔가 밑에 1, 2번 두 문제 풀고 지금 어? 아니 괜찮아. 할 수 있어. 아저씨 감사합니다. 아저씨가 암탈을 들렸더니 나한테 지금 아씨라는 줄 알았어. 제가 저한테 맞췄어요. 아이씨 그럴 수 있지. 저거 접속사가 VING로 화살표가 가고 있는데 화살표 저거 십자가 아니 플러스 플러스 접속사 플러스 VING 형태로.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예시 잠깐 보면은 예 볼게요. 봐봐, 얘가 지금 while 접속사잖아. 네. 접속사 다음에 지금 ving 이렇게 나와요. 네.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야. 아, 예. 이해됐어? 예. 네. 아, 됐지? 넘긴다.
야, 너무 빨리 나가냐? 아, 네. 너무 느려요. 진짜 빠른 것 같긴 해요. 이게 뭐가 빨라, 이게? 아, 빨라요. 마지막 시간 친구는 너무 빠르셨어. 마지막 시간 친구. 야, 씨. 하긴 이게 진짜. 무슨 언제 만나지? 어떻게 하지? 미래는 모르는데, 그래서 재밌어. 10분 동안 이제 좀. 뒤로. 10분 동안 뿌리, 뒤풀이. 무슨 뒤풀이? 저게 지금 연예계 뒤풀이 하고 있는데요? 아니. 그래서 뒤로 뒤로 하는 거 보니까. 맛있어? 학생 괜찮아? 학생 죽으라 그래. 응? 죽으면 안 돼. 자 까보자. 자 킹받게 하지 말고요. 자 봅시다. 자 우리 이번에는 그냥 마지막으로 볼 건데 자 제가 물어볼게요. 재상아 불러요. 야 이씨 야 쓰지도 않았다. 아 킹받게 하네. 자 그러면 자 우리 민기야. 민기야? 뭐 써볼까? excite의 뜻이 뭐예요? 오케이, 자, 흥분하다. 시키다도 되겠어요. 흥분하다. 오케이, 자, 웃어봐. 그러면은요, surprise의 뜻은 뭐예요? 얘 뜻은 뭐야? 연락이야. 오, 좋아. 웃어봐. 그럼 첫 번째거든요. 흥분되다. 흥분되다. 그러면은 용서가? 네. 너 아까 첫 번째 뭐라고? 흥분시키다. 흥분시키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지금 왜 갑자기 다음 타임을 간다 했으니 이렇게 하는데요. 얘네들은요. 감정을 나타내는 건가?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태까지 봤을 때 지금 잘못 외우고 있는 게 얘네들입니다. 정확하게 그냥 흥분시키다고요. 뭐 하게 한다고 뜻이죠. 됐어요. 뭐 동사로 쓰이면요. 근데 여러분들 익숙한 게 excited, exciting 여기 익숙해서 그래요. 이해됐니? 그래서 다시 한번 얘네가 놀라게 하다고요. 뭐 하게 하다는 뜻이죠. 이랬어. 자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은 기본입니다. 기본으로 주어가 이렇게 나오고요. 삐 소리 나서 비동사가 나온 다음에 ing가 나오고 주어가 나오고 ved가 나온 경우 봅시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잠깐 보시면요 자 얘를 잠깐 보시면은 얘는 자 V-I-D인데 자 surprising 했었네요. 놀라게 하나겠죠. 맞죠? 놀라게 하나야. 지금 이 동사들 다 그래요. 예. I-D는요. I-D를 썼던 얘기 얘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 아니 능동. 능동이 그냥 놀라게 하나죠. 그럼 이 주어 볼게요. 이 주어는요. 보통 사람의 확률이 높아 사물이나 사물의 확률이 높아? 사 둘 다. 둘 다일 수 있죠. 둘 중 하나 있을 거야. 사물. 사물이겠죠. 시험에서는 보통 사물이다. 물론 사물도 들어갈 수 있어요. 상황 들어갈 수 있지만 어떤 상황이 나옵니다. 자, 우리 밑에 있는 녀석은요. 밑에 있는 녀석. 자, 놀라던데요. 놀라게, 아 놀라게 하던데요. 얘는 수동으로 바꾸면 무슨 뜻이요? 놀라다? 그렇죠. 지금 놀래진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는 보통 뭐가 나? 사람이 나온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아 뭐뭐 하게 하다구나, 뭐뭐 하게 하다구나. 얘네들이 지금 들어와서 사람 상황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명사 기준으로, ing가 앞에서 이렇게 꾸며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ing가 이렇게 앞에서 꾸며줄 수 있는데, 그 다음에 ved. 이렇게 해서 꾸며줄 수 있는데,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따지면 돼요? 얘네들 문제를 해서 지금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얘네들 푸는 방법, 얘를 뭘로 보면 돼요? 그냥 얘를 주어로 보시면 돼요. 얘를 주어로 보시면 돼요. 자, 얘를 주어로 봐가지고, 얘 다음에 여기 나온 이 첫 번째의 역할로 된다. 지금 뭐뭐 하게 하다는 해석이 된다. 그러면 정답이 아닙니다. 이해됐어? 근데 자 뭐뭐가 되다라는 뜻이 되면은 이리가 정답이야. 이해됐니? 자 오케이 자 여기까지 빨리 필기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옆에 있는 거 빨리 하고 오늘 수업 지금 질문 마무리 하고 오늘 수업 끝내드릴게요. 지금 아마 카톡으로 온 게 충전했어요.
야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카톡을 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냐? 야 빨리 적어봐. 저희는 칼퇴를 원하는. 두 번째는 그런 결국에는 그냥 넣어서. 어. 두 번째는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첫 번째로 얘가 이거랑 주어랑 얘네들을요. 얘네들을 이 전체를요. 동사 취급을 해가지고 뭐뭐 화개하다로 해석이 되면은 그러면 얘는 아이디어 줘요. 아 예. 첫 번째로 뭐뭐 화개하다로 되면 얘는 아이디어. 근데 두 번째로요. 자, 자 뭐뭐 뭐 수동으로 해석된다. 뭐라고 적을까? 뭐 대가지다. 대가지 좀 상해. 약간의 수동의 의미를 가진다. 그러면 하면은 얘는요 V2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요 우리 첫 번째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의미상의 주어가 이렇게 나는데 좀 잘려 있는 것 같은데 아니구나. 자, 능동 플러스 VS 응 ING 바디 P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볼게요. The soccer teams. 자, 우리 soccer team이요 perform. 자, 뭔가 한대요. 자. exciting이야, excited냐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excited 다시 한번 모아서 흥분시키는 거라고 봤지. 네. 그러면 볼게요. 자, 경기가 흥분을 시켜준다가 맞아. 경기가 지가 흥분이 되는 게 맞아. 경기가 흥분을 시켜주죠. 그렇죠. 경기가 흥분을 시켜주죠. 그럼 정답은 exciting이 정답이에요. 이렇게 보면 돼. 이해되고 있어? 예. 좋아. 자, 우리 두 번째 볼게요. He tried to call. 자, 얘는 카드를 시작했고요. 자, 얘 한번 카드를 한번 해봤어요. 그 다음에. 자, police냐, policing이냐, to discover that it worked. 그게 작동하는 걸 지금 얘가 발견했어요. 지가 기뻤니, 자, 기뻤니, 기쁘게 했니라고 다 했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he가 주어져. ending이 좀 나왔으니까, 얘가 동사 첫 번째, 얘가 동사 두 번째니까, 아, 그런데 얘가 he가 주어나 이거 볼 수 있겠지. 맞지요? 그럼 그의 입장에서 볼게. 그 이제 지가 기쁨을 느꼈어요. 기쁨을 주어다 돼요. 느꼈어요. 느꼈어요. 느꼈죠. 정말 봐요. police, police. 제가 얘기하고 그래서. 맞죠? 네. 자, 그래서 자, 자 얘도 빨리 연습 문제 밑에 홀수만 빨리 풀어보고 벌써 끝내겠어. 짝수만 하라고요? 나한테 씨 짝수 그래. 아이씨. 세상에 귀여워 사실. 어. 안 귀여워 사실. 이게 징그러. 왜 언제 나왜 주말에 제 시험 보시는 게 벌써부터 설레지? 아니요. 흥분되지? 아니요. 짜증나지? 아 뭔데? 어 잠깐만. 얘들아 그 주요권은 아직 그게 확정적이진 않거든요. 그거는 나오는 대로 바로 말씀드릴게요. 나오는 대로 진짜 변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 저희 학교 아직 그 뭐냐 시험 범위가 아니라 난 너 어떻게 뭐 하는 거예요? 일단은 몇 과 나가는지 다 파악했거든요 전부 다. 아 예. 일단 그거 우선적으로 하는 거예요. 일단 루이스님이 맞으시면 이건 추가란 뜻인데 그냥 시간을 추가하시는 그런 이유. 무슨 추가? 목요일 토요일 날에 하고 화요일 날에 시험 보라고 나오더라고. 그럼 몰라도 일단 시간이 변경될 수도 있어요. 주요권은 그건 알고 있어요. 우리만 더위가 없잖아. 더위가 없는 거라고 근데 자, 자 2, 3번 볼게요. 자 우리 2, 3번에다가 아까 주장했으니까 자 재성아 재성아 앞에 나와봐. 우리 한번 재성 시험 볼까. 재성 시험 나가면 좀 이쪽으로 짜게 한번 수업 때문에 예? 아니 수업 기회로 돼. 한번 네가 한번 풀이 해봐. 아, 내 학생 입장에 쓰러워. 이게 정답입니다. 왜요? 쌤 왜요? 저도 몰라요. 쌤 언제 끝나요? 하나는 맞고 하나는 쌤 어디 가요? 뒤질래? 자 여러분 재성아 왜 컴퓨스 하는 말이야? 왜 도망가? 씨. 컴퓨싱 아니에요? 컴퓨싱? 네 컴퓨싱이에요. 잠을 그러니까 앞에 그러니까 안 보여가지고 아 눈에 뵈는 게 없어 이제? 어?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야. 자 여러분 정답 뭐예요? 컴퓨싱이잖아. 제가 나와 있는 그대로 대입하라고. 뭐야 비동사 있으잖아 맞잖아. 그래서 자 사람 인포메이션 얘 사람이에요? 아니요.
이 사람 얘기잖아. 자, 사람들 추워잖아. 추워요. 자, 지가 느꼈어. 자, 정보가 혼란을 주고 있잖아. 혼란을 주는 거 뭐야? Confusing이 정말. 이해 됐니? 네. 자, 밑에 거 볼게요. 3번. 어디였어? 어, 4번. Students may quickly become frustrated. 이렇게 했어요. 자, 이런 become이에요. 얘 사실 얘는 비기랑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학생들이 지가 혼란을 느꼈으니까, 좌절을 느꼈으니까 frustrated이죠. 이해 됐니? 네. 어? frustrated가 뜻이 뭐길래 ed가 좌절을 느낀다. 자, 여러분 숙제는요, 참고로 이거는 우리 시험 끝나고입니다. 시험 끝나고니까 여러분 시험 준비 잘 해주시고 기아이만 했으면 좋겠는데. 대신 맞아요? 대신 맞죠? 죽여보내야지. 나랑 하면은 이제 같이 퇴근이야, 선생님이랑. 보통 4시 맞으면 선생님들 한 새벽 몇 시? 새벽에 가시거든요. 잠깐만. 93쪽까지인가요? 이쪽까지? 96쪽까지? 오늘이 3월 14일인가? 15일인가? 14일이요. 아직 5일이요. 오케이, 15일. 어차피 4시는 주영이 제일 기대하나. 태인지 고생할 거라고. 92까지. 뭐? 아니 92까지가 맞는데요. 아니야. 97까지. 아. 어차피 너희들 지금 시험 때문에 들어간다고 안 할 거잖아. 아니 정답. 시험 기회를 해야 되니까. 근데 시험 때문에 끝나고 한 일주일 또 아니죠. 한 3일 뒤에 올 텐데. 그래. 그때 그 3일 안에 이러면 되잖아. 시험을 전에 왔었어. 중간도 작년 2학기 때. 자, 페이지 89부터 97까지 여러분 문제 푸시고요. 그 다음에 구문 분석 하시고 채점까지 해오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모르는 거 체크하시고. 와, 아직 즐거운. 아, 저 생각해보니까 네이버에 독해를 하네요. 어, 네이버에 독해 마실 때고. 아, 잠깐만, 내가 독해 어디까지 줬지? 네? 내가 20... 되게 조금 주셨어요. 21까지만 주지 않았냐? 네. 그러면은 내 시험 보는 게 잠깐만, 21까지 줬으니까 10... 아, 나 지금 머리가 들어간다. 18부터였나? 얘들 몇 과부터였냐? 얘기 좀 해봐. 책 저한테 있어요. 어, 좀 얘기 좀 해줘. 그거 말고 보면 좋겠다. 무엇을 보여드리면 될까요? 그러니까 시험 내 범위를 알려드리면 돼. 범위. 어디 갔었지? 내가 까먹었다. 야, 저거 가버리는 거야? 나 많이 가져왔어야지. 그러게. 지난주에 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가지 마. 어. 예. 가지 마. 가지 마. 아, 24번 하고요. 어. 그리고. 아니, 우리 덕후강 단어. 단어 클리닝. 가지 마. 단어 클리닝 말씀하시죠. 어. 단어 클리닝 노란색 보여주셨어요. 투. 단어 클리닝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였지? 누르. 그건 저도 제가. 카톡이 있어요, 그거. 카톡이 또? 예, 선생님 그거 보내주셨잖아요. 아, 오케이. 알았어. 자, 알았어. 그 단어 클리닝 한 번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보자고. 그리고 주요권은 나오는 대로 제가 바로 말씀드릴게요. 네. 오케이, 다들 고생했어요. 유메이고 험나아웃. 그리고 제시험 보는 친구들 나와서 제시험 봅시다. 선생님, 저 클리닝 저 단어장 좀 주세요. 단어 클리닝? 네, 단어장이 없어요. 고생했어. 고마워. 아, 데려와. 와, 알아서 칠게. 어, 들어가라니까. 고생했다, 얘들아.